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2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 모든 만물에 통틀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버지와 성부하는 아버지와 자녀 즉 아들 또 양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아들이요, 또 양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들이 잘 인식해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자기 존재를 인식을 잘 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중생된 영이 우리를 살려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들이라 했습니다. 1장 20절하고 21절에서 보면은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물에서 충만하라. 물에서 번성하라. 물에서 번성하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이 물이 없으면 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은 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여기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참 잘 인식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잘 인식했을 때 이 문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만은 우리는 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물로 말하면 물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물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도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그 면적이 많이 차지합니까? 그러나 이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바다는 성경 말씀에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성하라는, 물에서 번성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물 속에 세상에 살지만은 그 물 속에 빠져서 그 물이 전부이냐,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자기 몸을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은 왜요? 그것에 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잖아요.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으로 인해서 번성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증거했지만은 이 성령의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룬 것은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면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지만은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는 믿음이 자기의 신앙생활이 막힐 때는 그리스도가
힘의 해지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들도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소경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만 해도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또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표면적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지만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면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서 번성해 번성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또 새들은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땅이 하늘에 궁창하는 새들이 나르라 했습니다. 그 새들이 낮에는 또 먹기 위해서는 땅에서 삽니다.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공중에서 모든 것을 생활을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새들이 공중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자기들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날면서 자기들의 즐거움과 자기들의 그런 좋은 것을 그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새들은 이제 땅이 하늘의 공중에 날고 그런 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다. 복을 여기에서는 지금 다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더 깊게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물이 물과 물로 나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뉘라는 것은 하늘 궁창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그것이 나누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 그들에게 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원래 23절에서도 나오지만 다섯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수입니다. 오라는 것은 고난의 수예요. 고난의 수
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근데 이 복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복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복을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과 여기서 말씀하신 그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고난을 받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또 새들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 새처럼 이 세상에서 먹이를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습과 이 새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본 구원 받은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구원 위에 성화 구원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새들처럼 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만 끝나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이 새들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신앙이 아직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뭘 부탁해서 아버지에게 때로는 때를 써서 하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숙된 신앙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것은 이 축복이라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어? 우리에게 다 필요로 할 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신앙이 어린 신앙을 넘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는 고난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서 새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